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도 민주당이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찬성표는 234표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꼴 나기 싫으면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장시호 녹취록을 언급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까지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실제로 총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언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총선 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특검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양수회담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다음 카드로는 특검과 탄핵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얻는 효과는 민주당 당 내에서 적대적 공생파들, 한마디로 협친이 공친이 떠드는 사람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당 내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효과도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오늘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국회의장에는 그냥 추미애 의원이 당선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도 강하게 바라고 있고,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되면 민주당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것 같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빠졌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본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검을 안 받으면은 탄핵 소리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사면 초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 조직들도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게도 손절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5%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물가를 잡고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걸안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이 3.5%라는 금리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기 때문인데, 이렇게 금리가 낮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축해봤자,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물가가 높으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녹아내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투자하는 것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디다가 투자하시려고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지금 상당히 끝물이고,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투자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시도하게 되고, 이 투자로 인해서 결국에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도 안 좋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해도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널리 퍼져야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괜히 섣불리 투자했다가 망하면 결국에는 그게 곧바로 국가경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기조는 국민들로 하여금 위험한 투자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를 거두고 현금을 확보해서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끝나갈 때쯤에 투자를 시작해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 양적 완화로 모든 자산이 버블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당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분양, 한마디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충분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상 인포센티비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